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begin to, start to, 그리고 begin ing, start ing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egin to, start to, 그리고 둘 다 ing 올 수 있죠?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거의 섞어 쓴다고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차이 거의 없거든요. 단 형태에서의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고요. 소소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o를 쓰게 되면 시작은 했으나 그 행위가 연속되고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 쓸 수가 있어요. I began to eat when my neighbor called me. 나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웃사람이 전화했다. 그러면 식사가 멈춰지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여기다 began eating 한다고 못 알아듣거나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그냥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I'm beginning to learn English.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는 꼭 뒤에 계속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느낌이 아니라요. am beginning, 이미 ing이 붙었는데 뒤에다가 또 learning 해서 I'm beginning learning.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발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럴 때 진행형일 때는 to를 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발음도 편하고요. I began to cry. I started to cry. 의미 차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egan crying, started crying 상관없습니다만 to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랬다. 그리고 그것을 주구장창 계속 울었다. 그런 느낌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start의 경우는요.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부분 혹은 시작해서 어떤 행위가 지속되진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간간이 일어난다 할 때는 to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start 다음에 ing을 쓰게 되면 그 행위를 시작하여 쭉 진행된다. 이 경우는 begin과 거의 차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소소한 차이는 말씀드리지만 사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편하게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요. I started to get frequent headaches.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인데 이럴 때 발생 딱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두통이 생긴다. 그런 느낌이 전달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started getting 써도 되지만 그럴 때는 쭉이란 느낌이라 조금 달라지죠.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Your stomach shouldn't be empty when you start drinking. 너의 위가 비면 안 된다. 위가 비었다란 뜻이 뭐죠? 결국 공복이란 얘기죠. 그러면 공복에 뭐 할 때 말이죠? 물을 마시기 시작할 때 이거는 좀 어색하죠. 이럴 때는 음료 아니면 성인의 경우는 술이겠죠. 그러면 술을 마실 때 시작해서 쭉 가잖아요. 물론 계속 하염없이 가진 않겠죠. 그래서 start to drink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막 마시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간헐적으로 마신다. 그 경우 조금 어색하죠? 있는 자리에서 쭉 마신다는 느낌이 강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begin to, start to, begin ing, start ing 이것들의 아주 소소한 의미차를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until, up to, 어디까지 라고 번역될 수 있는 표현들인데 조금씩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구체적인 차이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